현숙한 여인 잠언서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자라면 화목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성경에는 여자를 목자로 비유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가 아닌 가정에서 필요한 여자 또한 한 남편의 아내로서 있는 여자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남자다라고 하면 아주 견고한 기둥같이 마음에 든든한 생각이 들고 여자다라고 하면 아주 부드럽고 연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상당히 상대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실제 본 사건인데 어떤 장소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남자가 싸움을 말리니 싸우는 사람들이 싸움을 그치기는커녕 오히려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하고서 한 대 때리는데 어떤 갸날픈 여자가 와서 중간에 서서 말리니 싸움이 금방 그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사실 여자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없어서는 아니 될 약재료와 같으며 약하면서도 강한 것이 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여자는 음식으로 말하면 맛을 내는 소금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일 소금이나 간장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맛을 낼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는 맛을 내는 소금과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먼저 가정에 있어서 화목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가지기 이전에 여자는 가정에 있어서 다툼의 주인공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슬어 돌아가지 않던 기계에 기름을 치면 잘 돌아가듯이 가정에는 어머니가 있게 되므로 가정의 딱딱한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무뚝뚝한 것보다 말이 좀 많더라도 친절하고 부드러운 모습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 화목한 여인이 되자면 부자지간 또는 시부모 사이에서 기름이 되어야 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웃음의 꽃을 피워줄 수 있고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약재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여자가 없는 세상에 남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주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여자로 비유하여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 간의 관계와 같은 신앙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한 것도 우리의 신앙이 이성 간의 관계로서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자는 화목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여자들이 세상에는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는 화목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보편적으로 볼 때 바가지의 주인공이 된 자들이 더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혹시 바가지를 긁을 일이 있더라도 당신한테 이러한 잘못이 있어서 내가 바가지를 긁어야 하는데 제가 신앙으로 당신을 용서할 테니 앞으로는 더 멋지게 이 가정을 위해서 일해주세요 하고 생각하면서 남편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이 바가지를 긁는 것보다 100배나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서 15장 17절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실상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산에 올라가서 라면을 끓여 나누어 먹어도 기분이 좋은데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끼어 있다면 잔칫집에 불고기를 해놓아도 아무 맛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여자라도 자기가 존경하는 남자가 말하기를 당신 가족과 우리 가족이 함께 봄나들이나 갑시다 하면
좋아하지 아니할 여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과 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마음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있고 자기 마음에 없을 때 모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가정이 화목하여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서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바쁘게 일하다 보니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니 남편은 늦게 온다고 성질이 나 있고 아들 녀석은 저녁을 안 준다고 부르퉁한 채 앉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집에 그냥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가고 아들에게는 아들이 좋아하는 과일도 사가지고 들어가 남편한테는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제가 당신한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려고 시장을 봐오느라고 조금 늦었어요 라고 하고 아들한테는 엄마가 늦게 들어와서 미안하구나.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왔다. 먼저 이것부터 먹어라 하면서 이쪽 방문을 열고서 한마디 하고 저쪽 방문을 열고서 한마디 하여 웃겨주게 되면 그만 부르퉁하던 것이 다 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갔다 온 것이 무슨 큰 벼슬이나 한 것 같이 또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당당한 자세를 취하면 이는 화목의 주인공이 아니요 불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화목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미워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데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진정한 깨달음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 먼저 화목하고 난 후에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 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자는 여자로서 화목하고 부드러운 맛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자가 남자 같은 맛을 내게 되면 남자는 남자 같은 그 여자를 버리고 여자다운 다른 여자하고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사는 그런 여자라면 그 여자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자는 여자로서의 맛을 내야 합니다. 여자로서 맛을 낼 수 있는 것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가정을 잘 지키고 잘 보살피는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비로소 그러한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남편은 나의 아내는 정말로 멋있다. 나도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과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시부모 사이에 들어가서 양념을 알맞게 치고 큰아들과 작은아들 사이에 들어가 소금을 살짝 치고 시누이와 시동생 사이에 들어가서 기름을 살짝 치게 되면 그 여자가 있는 곳마다 모든 일이 부드럽게 처리되는 그 자체가 화목해하는 여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될 수 있게 하신 것은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어디서나 화목해 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화목의 진리를 받았고 생명력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화목해 하는 책임을 잘 감당하여야 하며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써 비로소 믿는 자로서의 참된 구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8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역사여 화목의 약재료가 되신 것입니다. 즉 등을 돌리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율법을 내려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을 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단절되었으나 임마누엘의 역사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심으로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여 화목의 주인공들로 나타나기 바라며 남편에게 복종하고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여자를 하나님께서 왜 만들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성경에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완전히 하나님의 편만 되어서 육신의 남편을 외면하게 되면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의 배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남편을 도와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남편을 도울 때 돈으로 도와주겠습니까? 어떤 힘으로 도와주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로써 도와주는 것이 진짜 남편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해서 돌아오면 아주 부드럽게 오늘 교통도 복잡한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따뜻한 물에 발을 씻으세요 하고 대야에 물을 떠서 갖다 주면 남편이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남편이 씻고 나서 이 사람 오늘따라 왜 이래? 그만 비행기 태워 하면 다시 아니에요.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남편의 마음은 무척 고맙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남자는 강하게 나오다가도 여자가 부드럽게 나오면 그만 맥도 못 주고 화가 누그러지는 것이 남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남편을 도와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남편이 육신적으로 피로하면 육신의 피로를 풀어줄 수가 있어야 하고 또한 정신적으로 피로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신적인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배필 노릇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례를 설 때마다 꼭 읽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적인 복종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남편이 교회에 나가지 마라, 나가면 죽인다라고 하면 대들 것이 아니라 제가 교회를 안 나가서 당신이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어 벼락부자가 된다면 내가 안 나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당신이 안 좋을 게 뭐가 있어요 하고서 얼마든지 부드럽게 남편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편도 아내를 이해해 줄 것이고 또한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꼭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면 교회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할 남편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돕는 자밖에 할 수 없으며 절대 머리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가 되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집이 있다면 그 가정은 바로 세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여자로서의 직무를 해야 하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직무를 해야 합니다. 만일 남자가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 사람은 인격이 없는 남자입니다. 원래 남자의 남자는 밭전자 밑에 힘 역자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밭전자는 입구자 안에 열십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란 뜻은 입을 열 개를 틀어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적어도 열 사람을 벌어먹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가 여자에게 준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자는 남편을 섬기며 돕는 배필로서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은 교회의 머리, 곧 주인이 예수님인 것과 같이 여자의 머리, 곧 주인은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곧 남편은 여자에게 육체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은 여자를 먹여 살리고 여자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로 볼 때 남편을 생각하는 아내는 남편을 주와 같이 섬기는 도리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내 몸의 구주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남편과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다툴 일이 있다고 하여도 도리어 아내가 화목해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정에 어떤 불화가 생기면 남편들은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그것은 교회의 누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15절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다투는 여인은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 천정에서 물이 새어 물방울이 방바닥에 떨어지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비록 물방울이 사람을 해치지는 못하지만 방에 물방울이 뚝뚝 떨어진다면 누가 그 방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비록 방이 조금 안 좋더라도 비가 안 새는 방에 들어가고 싶은 것은 누구든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자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여인과는 살기 싫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굴이 좀 못생겼어도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는 여인과 살고 싶어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남편을 실망시키지 말고 용기와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현숙한 아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는데 바가지를 긁는다면 남편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분별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말과 행동으로 용기를 줄 수 있는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아내가 이렇게 현명하게 말한다면 아마 남편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술 먹을 돈도 절약하고 돈을 써야 하는 자리에 있다가도 나의 착한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내가 이런 못된 행실을 해서 되겠느냐 하고서 건전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바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가식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며 비록 육신적인 일이 힘겹더라도 진리로 이겨내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자가 단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화장을 하고 꾸미는 것은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좀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화장을 하는 것은 남편에 대한 예의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이 언제나 아내를 보더라도 아름답게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머리도 안 빗고 세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꼬장꼬장한 모습으로 있다면 남편이 그런 아내를 좋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자가 화장으로 단장하는 것은 남편을 위한 예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비록 집에 있더라도 옷을 아무렇게나 입지 말고 옷도 예쁘게 입고 머리도 단정히 하고 있다가 남편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미덕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여자의 단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의 단장이 비록 약간 초라해 보여도 멋있는 아내하고 동행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남편의 단장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아내로 인해 남편이 빛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남편의 단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타고난 얼굴과 생김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본래의 얼굴을 항상 아름답게 꾸며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남편을 보필하게 되는 것이요. 남편을 잘 보필하게 될 때 비로소 남편도 아내에 대하여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부녀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 여인은 성경적으로 보면 룻입니다. 그러나 룻은 남편이 죽고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이 있을 때에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거룩한 여인의 표본입니까? 성경에서는 거룩한 여인의 표본으로 사라를 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라 칭하여 남편 아브라함을 하나님처럼 공경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내인데 왜 그의 딸이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까? 아들하고 딸하고 키워보면 아들 녀석은 무뚝뚝해서 아버지한테 대하는 것이 마치 막대기와 같은데 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딸은 비록 상당히 얄미운 짓을 했어도 아버지 앞에 와서 살랑살랑하게 되면 금세 마음이 풀리고 귀여운 생각이 들어 금방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남편을 위하여 도리어 더 담대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남자는 용기를 잃지 않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자는 자기 남편을 주와 같이 또는 아버지같이 생각을 하되 마치 딸이 재롱을 피우는 것 같이 하여 아내는 남편에게 딸과 같은 애교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남편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아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해야 하며 단정한 몸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잠언서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말씀은 현숙한 여인을 사실상 만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숙한 여인이 그리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진주는 값비싼 보석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러한 보석보다도 더 귀한 자로 나타날 수 있다면 그 여인에게는 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영광이겠습니까? 잠언서 31장 11절에서 12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이와 같이 현숙한 아내를 가진 자의 남편은 어떠한 사업을 해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서 31장 13절에서 22절.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이 말씀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 대신에 살림을 알뜰하게 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이 곧 여인이 앉은 방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로서의 사명과 도리를 잘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여자가 앉은 방석이고 또한 그것이 남편에게 세마포 옷과 자색 옷을 입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남편이 그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 지구상에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그 어느 여자보다도 가장 뛰어난 여자도다 하고서 남편이 아내에게 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남편의 잘못만 따질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전에 대우받지 못할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아담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어울리는 걸맞는 옷을 입었을 때 가리켜서 말합니다. 곧 나이에 맞는 옷이 아담한 옷입니다. 이 세상에는 염치, 즉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 많으나 여러분들은 염치와 정절로 생활의 격에 맞는 몸가짐과 옷차림으로 단장해야 현숙한 여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숙한 여인으로서 몸가짐을 잘 갖추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현숙한 여인은 분에 넘치는 값진 옷이나 또한 금이나 진주로 단장하지 말고 가정에 알맞는 몸가짐을 가지게 될 때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고 또한 남편을 출세시킬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담보로 삼아서 시동생이 어떻고 시어머니가 어떻고 하면서 식구들을 참소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집안일이라는 것은 머지않아 사실이 밝혀지므로 억울해도 조금만 참으면 금방 진실이 밝혀집니다. 잠언서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말하고 생활한다면 형제뿐만 아니라 남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남에게 도움을 받고 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행실을 잘하고 남편한테 잘하여도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열 가지 잘했던 것이 그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 가지 잘못을 했어도 말 한마디를 잘하게 되면 그 모든 실수나 잘못이 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불이 없으면 요리도 못하고 난방도 할 수 없지만 불을 잘못 사용하면 화재가 나서 사람도 다치고 많은 재산도 날려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혀를 잘 사용하게 되면 복을 누릴 수 있으나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화를 받게 되므로 복을 받고 복을 잃어버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이 미워하고 기뻐하시지 않는 말만 골라서 증거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혀의 권세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이제 알았으므로 여러분들은 비록 허물없이 가까운 남편일지라도 겸손하게 말을 하고 또한 집안 형제들에게도 현숙한 여인으로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1장 16절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귀와 영광을 얻는다고 했으므로 집안에 꼭 돈이 많고 남편의 권세가 있어야지만 존귀와 영광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남편이 돈이 많고 권세가 있어도 여자의 말씨가 좋지 못하면 결코 존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항상 덕을 베풀 수 있는 유덕한 여자로서 행위를 하도록 노력하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공손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칭찬을 받지만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항상 꾸중을 듣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말로써 정죄함을 받고 말로써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녀를 잘 양육시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어릴 때만 하여도 부모님 말씀이라면 죽어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만 그렇게 강압적으로 무조건 복종시키는 교육은 자식들이 훌륭하게 자라는 지혜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세대에 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어머니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의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에 관해서 연구한 어떤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린아이는 집안의 물건을 떨어뜨리고 부수고 높은 데 올라가고 마구잡이로 뛰어놀며 말썽 부리는 것도 어린아이의 지혜 발달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높은 데 올라가는데 자기 스스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베개 같은 물건을 갖다 놓고 올라갑니다. 베개를 놓고 올라가는 것은 이미 머리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에는 그냥 내려오기가 힘드니까 뒤로 내려오면서 배를 붙여가면서 슬슬 미끄러지며 내려옵니다.
그런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전에는 그런 행동을 하면 장난꾸러기라고 야단만 쳐왔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막 뛰어놀면서 자라고 노래를 부르고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그것은 어린아이가 스스로 지혜를 발휘하는 과정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제시켜버리니 아이들 건강에도 좋지 않고 모든 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마구잡이로 키워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약간 참고 인내하셔서 아이들을 잘 지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모의 명령으로만 억눌려서 키우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자식하고 의논하는 입장에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자식을 성내게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을 좋게 타일러서 고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잘못했다고 무조건 매를 대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매로서만 다스렸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매를 맞을 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는 것은 정당하다. 정말 잘못했구나 하고서 반성을 해야 하는데 내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때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어머니에게 왜 때리세요 하고 반항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망쳐버리는 지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기 위로는 부모님이 계시고 자기 밑으로는 자식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한테는 부모님께 불순종하면 안 된다, 순종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도 자기 자신은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말대꾸나 한다면 상당히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부모님께 잘못을 하면서 자식한테는 자기에게 잘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진정 옳은 교육이 되겠습니까? 또한 자식들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라는 소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비록 무식하고 연세가 많더라도 부정적으로 대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을 하시면 예, 잘 알았습니다. 대답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인 사자도 새끼를 키울 때는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늙은 부모님을 노엽게 하지 말고 또한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 넘기지 말고 잘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본으로 보여주면서 자식들에게 산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잠언서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금사슬은 실상의 금사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금사슬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버지가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머니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즉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법이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자식에게 보여줄 때 그 자식도 여러분을 잘 따를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 교육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잘 깨우친 바다 먼저 본을 보임으로 잘 양육시키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6장 20절에서 21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저도 부모님이 저에게 평소에 잘 하시던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서너 가지가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항상 제 마음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미의 법을 목에 매라고 한 것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본이 되어 자식들을 훌륭한 자녀로 키우는 생명의 약재료로서 현숙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누룩이라고 하면 나쁜 것으로만 배워왔는데 누룩도 나쁜 누룩이 있는가 하면 위에 기록된 말씀처럼 생명의 누룩같이 좋은 누룩이 있습니다. 누룩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누룩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전부 부풀게 합니다. 곧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만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누룩이 들어가서 딱딱한 빵을 전부 부풀게 하는 것과 같이 여자는 누룩과 같은 약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집안의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하는 작은 사명이 생명의 누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비록 연약하고 약한 여자이지만 교회에서 생명의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여서 무엇인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본을 보이고 빛이 되어서 온누리의 빛을 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믿음과 열심과 화목의 모든 것을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약재료로서의 누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여자는 참 사랑 하나만 가지면 자기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을 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일단 마음만 먹으면 남자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더 진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 한 여인이 자기가 모은 전 재산을 팔아서 향유를 사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그때 가룟유다가 그 여인을 보고 힐책하기를 그 향유를 팔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런 무지한 여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책망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앞으로도 계속 생명이 존재하고 오래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이제 너희 곁을 떠난다. 이 여자가 나에게 부은 향유는 자기의 전 생명을 나에게 허락한 것이다. 이 여자는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내 옷깃을 닦아주었으나 너희는 나의 발도 씻겨준 일이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옷값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녹명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생명의 누룩과 같은 천국을 소유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전도사님은 전도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각각 자기 직분에 맞는 맛을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개개인마다 개성과 성품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각각 맛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약에 아무 맛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인가는 맛을 낼 줄 알고 또한 생명의 누룩과 같은 영생의 약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딸들로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